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56평 정도 되는 고구마 밭인데, 고구마 줄기를 제 처가 다 걷었습니다. 이 고구마 줄기가 엄청나게 무성했었는데요. 이 자리는 또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제 걷을 시간이 없어서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고구마 줄기는 다 걷고, 걷은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다시 새싹이 올라오는데, 심은 것처럼. 이거는 제 의지대로, 이렇게 제 방식대로 심은 것이 아니고, 어느 유튜버 분께서 이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그렇게 옛날 방식대로 되는가 해서 제가 실제 시범을 했습니다. 이제 두둑 자체도 조금 작고요. 그 아주 우리가 어릴 때 심던 고구마 비닐 멀칭이 나오기 전에 심을 때 이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아 가지고 고구마를 심고 풀을 매주는 방식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그때는 고구마 자체가 거의 일본산 고구마였습니다. 이제 물고구마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 정착하긴 했었지만은 그 고구마 줄기를 집에서 이렇게 다량으로 이렇게 뭐 분포되게 심었던 것은 아니고, 집에서 고구마를 갖다가 한 20, 30개 땅에 묻어가지고 봄철에 그 순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심는 방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고구마는 보면은 고구마가 하나 이렇게 캘 때 줄기를 하나 보면 그때도 고구마가 많이 열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한 두세 개 정도 달렸었는데 크기가 거의 뭐 한 뭐 사람 팔뚝만씩 했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 그래서 어느 유튜버 분께서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줄기를 뉘어서 이파리가 위로 나오게끔 심으면, 이렇게 이게 심을 때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한 줄기로 가지고 이렇게 쭉 심어 가지고 이파리 이렇게 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고구마를 엄청나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고구마도 참 상당히 빨리 심은 고구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영상을 보시면 시범적으로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 유튜버, 이 농민 유튜버는 특히 사기를 친다거나 해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주 쳐 죽일 놈입니다. 왜? 이 농사는 이 텃밭부터 시작을 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유튜버 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생각하고 어긋나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 반드시 시범재배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올립니다. 저는. 자, 그래서 그 결과 중 하나의 결과가 오늘 지금 이 모양인데요. 작년에는 저희 먹으려고 딱 두 줄을 심었었는데 그 두 줄 물량만큼도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파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파보겠는데요. 그 여느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심어서 지금 수확을 하는 과정인데, 고구마가 몇 개나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두 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두 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두 개. 그것도 한 포기도 아니고 두 포기입니다. 두 포기에 먹을 수 있는 건 두 개. 그리고 이거 뭐 한입 고구마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한입 고구마까지는 되겠네요. 상품성이 전혀 없고 수확량이 완전 꽝입니다. 꽝.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이걸 이쪽 걸 한번 해볼까요?
이 한 포기. 이 두 포기인데요. 여기에서도 한 포기에 먹을 수 있는 거는 상품 가치도 없을 뿐더러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고구마가 자라질 않습니다. 이 고구마가 열대성 식물이기는 하지만 이게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해보지 않고 가상으로 이렇더라, 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소하고 있는 것 중 하나 역시 그렇고, 제가 아직까지 제 영상을 올리면서 뭐 가상으로 올리거나 해보지 않은 걸 올리거나 저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농사꾼이고 귀농 16년 차인데 이것저것 해봐봐야 아무리 잘했다고 16번밖에 더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거를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아 이거는 이렇게 좋다 이거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영상을 하면은 물론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그 확신은 자기 자신이 하고 나서도 다른 분이 했을 때 그게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성공을 했을 때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 얘기를 하고 구독자분이 그걸 신청을 하시고 난 후에 판단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박나는 것처럼 무조건 좋은 것처럼 자기가 확신도 해보지도 안 하고 뭐 확신을 갖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진짜 구독자분 뿐만 아니고 텃밭에서부터 농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그렇기 때문에 농민 유튜버는 정말 진실해야 되고 진짜 자기가 해본 것만을 올려야 되고 어떤 타인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서 다른 분이 혹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1년을 실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어느 유튜버 분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을 때 저는 해봅니다. 이 앞에 영상에도 뭐 멧돼지 퇴치 영상에서도 제가 테스트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특히 이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국민 기호식품이고 건강식품입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심어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야 되는데 전혀 낫지도 않은, 진짜 해보지도 않고 또 잘 됐다 셈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신반의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옮기는 거는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 영상이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그 모든 소비자를 농락하고 실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 부탁드리는데요, 제 구독자분 중에 혹시라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어떤 확신을 갖지 않는 부분은 절대로 따라 하시지 마시고, 확신을 갖는다 셈 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한 3분의 1만 믿으시고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거 3분의 1만 믿으시고 농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6병을 테스트를 하지만은 제가 이거를 팔지 않고 제가 먹으면 되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셈치면은 망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또 이 조그만한 텃밭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제 당신네들이 먹으려고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수확이, 풍성한 수확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수확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엉뚱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보고 진짜 믿음이 안 가는 영상을 보고는 흉내 내시지 물론 안 하시겠지만 믿음이 가는 유튜브의 영상이라도 3분의 1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유튜버 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저는 테스트를 해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어쨌든 고구마는 비닐 멀칭을 한 후에 두둑 자체도 좀 넓고 높고 크게 하고 비닐 멀칭을 하고 간격은 40cm 간격으로 고구마를 심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옆에 고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으려고 한 고추 몇 개 되는데요, 농약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따지나 고추가 이파리는 다 떨어졌잖아요.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런데 병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이
이렇게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고추는 농약 한 번을 하지 않아도 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근데 저기에 이제 완전히 나무에서 마르면 따서 양념으로 해서 먹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너무 자신하시지 마시고, 아무리 잘하는 유튜브라도 그 사람 걸 따라 보고 따라서 할 적에는 3분의 1만 믿으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시험 재배를 해도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저처럼 시험 재배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영상으로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